제 나이 또래나 아니면 10대 친구들이 무언가에 억압을 받고 자기 꿈이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시기이고 저 또한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그 엔딩 장면을 보고 아 그래 이렇게 빨리 갈 필요가 없는데 어쩌면 저도 최근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 미래는 어떻게 내가 그려 나가야 될지 빨리 나도 뭔가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 영화 어떤 엔딩이나 그런 말하고자 하는 바에서 굉장히 저도 감동을 받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만보기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어제도 고민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것 같고 근데 그때 옛날에는 늘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게 되는 자신도 싫고 그냥 그 자체가 너무 버거웠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매일 요동치면서 흔들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을 좀 인정하니까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어떤 비교나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자기만의 속도가 있다는 걸 결국엔 알게 됐어요. 남들에 비해서 느리거나 빠른 거지 사실은 각자 다 속도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저희 영화도 그런 걸 얘기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빠른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한테 맞는 속도 그거를 네 비우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강박을 좀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저에게 영화 겉기왕은 한마디로 하면 따뜻한 장난꾸러기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그랬다면 정말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